윤정수 입장. 자, 이어지는 경기는 오늘의 다섯 번째 경기이자 미들급 경기, 김재웅 선수와 차인호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아, 사실 미들급 파이트이기 때문에 오늘 또 김재웅 훈련에게 많이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네. 자, 먼저 김재웅 선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몬스터 MMA 소속이고요. 31살 180cm의 신장, 4승 4패의 프로전적 레슬링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재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년 만에 케이지로 또 컴백을 하거든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게 화면에 아까 나온 것처럼 베이스, 주특기는 레슬링입니다만 지난 4번의 승리 중 3번을 KO로 가져간 만큼 화끈한 경기 운영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재웅 선수, 혹시 김재웅 선수와는 인연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요, 김재웅 선수와는 인연은 없으시고요. 네. 예. 언제든 KG에서 만날 수는 또 있는 예. 상대이죠. 예. 4승 4패의 프로전적 몬스터 MMA 소속이고요. 레슬링 베이스가 KO 능력까지 있으면 정말 무섭잖아요. 살벌하죠. 네. 네. 사실 이런 레슬링을 마음대로 케이지에서 펼치려면 타격 능력이 또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스타일의 선수라고 감히 김재웅 선수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MMA에서 어떤 한 무예가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레슬링 베이스를 상대하는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항상 되게 까다롭다고 하거든요. 어떠세요? 네, 왜냐하면 격투기 특성상 예. 근거리를 내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붙기 마련이거든요. 공격을 하든 뭘 하든 강상에서 붙었을 때 레슬링이 그 중심이 너무 좋기 때문에 레슬링 잘하는 선수를 만나면 굉장히 까다롭게 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격투기의 규칙 때문에 이제 복싱이랑 레슬링을 섞는다 해서 또 복슬러 그런 그렇죠. 타입의 선수들도 굉장히 레드코너. 좋은 성적을 많이 거뒀었죠. 맞습니다. 차인호 선수 입장. 자, 그 말씀해주신 복싱 그리고 또 주짓수 베이스인 차인호 선수가 들어오겠습니다. 이 선수 춘천 팀 매드 소속이 되겠고요. 35살의 나이, 182cm의 신장, 3승 5패의 프로 전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경력이 10년이 넘는 베테랑 선수인데요. 차인호 선수 소개는 저보다는 김재영 해설위원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네. 2년 전에 네, 경기를 치러주셨었죠. 네. 차인호 선수 너무 착한 선수고요. 너무 예의 바르고 예. 너무 좋아하는 선수고 그리고 잘생겼습니다. 그때 당시 김재영 네. 해설위원이 1라운드 만에 네, 차인호 선수를 네. KO 시켰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저를 상대해서 몰입해서 훈련했었고 저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했었고요. 네. 차인호 선수 거기다 복싱 챔피언 출신이기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좋은 인성을 가지고 꾸준히 MMA를 수련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차인호 선수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지금 성적은 3연패 중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승리가 굉장히 절실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프로 선수 입장에서는 연패, 늪에 빠지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좀 불안함이 맞습니다. 생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우리 김재영 위원은 연패에 빠지신 적은 많진 않으시잖아요. 저는 연승도 많이 해보고요. 연패도 많이 해봤습니다. 연패 많이 하셨어요? 예. 뭐 2연패, 3연패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혹시 뭐 길게 연패 길게 연패까지는 그랬죠. 하지만 연승은 길게 하셨죠. 연승은 길게 예. 하셨죠. 아, 정말 오늘 대단한 또 우리 김재영 선수 그리고 차도르 위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춘천 팀매드 차인호 그리고 몬스터 MMA의 김재용이 만났습니다. 35살, 31살이고 신장에서는 2cm 위에 있는 차인호 선수. 신장 180cm, 체중 84kg, 발전 4승 4패. 대한민국 몬스터 MMA 소속 몬스터 김재웅. 몬스터 MMA 소속의 몬스터 김재웅이 소개됐습니다. 레드 코너 신장 182cm, 체중 84kg, 발전 3승 5패 대한민국 춘천 팀매드 소속 불사조 차인! 춘천 팀매드의 불사조 차인호 선수입니다. 자, 이 경기 5분 2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심에 백종원 심판이 함께합니다.
백종원 심판이 진행하는 이번 경기 마찬가지로 5분 2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 한 명은 레슬링 베이스인데 타격이 좋고 한 명은 복싱과 주짓수 베이스입니다. 이렇게 미들급 맞대결 만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등장하는 선수들은 격투기 팬이 아니더라도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유명한 선수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차이노 선수 레슬링 방어 능력이 약한 편이 아니죠. 네네. 그 부분도 김재용 선수가 잘 간과해요. 그렇습니다. 차이노 선수의 1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붉은색 트렁크에 김재용, 하얀색 트렁크에 차이노 선수입니다. 야, 시작부터 케이지 중앙 점유하고 공격적인 모습 보여주는 김재용 선수였는데 네. 아, 들어가진 않네요. 자, 상대를 응시하고 있는 양 선수 앞선 한번 뻗어봤고요. 마네킹 고개 숙이면서 펀치 노려봤지만 오! 오, 이번엔 높게 네. 한번 올려봤습니다. 김재웅 선수가 살짝 도발도 했죠. 네. 자, 바깥쪽으로 돌아가면서 네. 사우스파 오소독스의 맞대결이고요. 야, 김재웅 선수가 각을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들어가 봅니다 샤이노. 오빠가 잘 하고 있었네요. 네. 점까지 잘 했고요. 네. 펀치가 매섭습니다. 아웃사이드 레그킥 김재웅 지금 살짝 데미지 있는 것 같았죠. 매우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 선수. 살짝 뒷걸음질 치는 김재웅. 아, 스텝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네요. 네. 양 선수의 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뒷선 바디 한번 노려봤습니다. 차이노 킥 올려봤고요. 태클 시도 더블 렉 잡아줍니다. 케이지 등지면서 버티고 있는 김재웅. 자, 과연 땡길 수 있을지. 무게 중심 낮춰주고 있고요. 네. 잘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싱글 렉 끌어당기면서 지금 각도 때문에 안 보이는데 김재웅 선수가 왼손을 지금 네. 오른손을 공격하고 있는 것 같죠? 자, 일단 몸을 한번 돌려봤는데요. 여전히 팔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떨쳐냈습니다. 한 차례 그라운드 공방 있었고요. 바디킥 들어갑니다. 가드를 높게 올리고 차이노가 기회 봅니다. 사우스포이기 때문에 뒷발이 리버블로우로 이어지기 때문에 데미지가 들어가죠. 네. 뒷손 안면 크게 한번 휘둘러봤습니다. 차이노 거리 좁히고 계속 압박하고 있는 차이노 선수. 네. 다시 한번 싱글렉 잡아줬고요. 자, 두 다리 엉켜 있어요. 야, 네, 김재용 선수도 방어 잘해주네요. 네. 반응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방금. 이번 시합 같은 경우에는 두 선수가 서로 상황별로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집중력이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가 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테크니컬하네요 처음부터 예. 지금까지. 자, 다리 붙잡혀 있는데 자, 1라운드 여전히 1분 40초 남아 있습니다. 진짜 유리한 포지션을 잡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두 선수. 네. 두 다리 빼주면서 일단 일어났습니다 차이노와 김재웅. 아, 지금 이 김재웅의 오른쪽 다리를 한번 당기려 했던 차이노였는데 확실히 두 선수 모두 예. 경력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침착하죠. 오! 다리 걸어주면서 아, 정말 치열하네요. 네. 네. 케이지 중앙 쪽입니다. 프론트킥 뒷손 자, 이번에 들어갔어요. 오! 원투! 라이트 카운터가 꽂힙니다. 자, 이번에 뒷손 한번 먹혀 들었습니다. 그리고 뒷손 거리는 차이노! 자, 데미지 들어갔습니다. 레프트가 들어갔습니다.
바로 상인 포지션 잡으면서 파운딩. 네. 아 순간 묵직하게 한 방 들어갔고요. 하지만 하체 관절기 조심해야죠. 그렇죠. 어 돌렸어요. 예. 고개를 한번 절레절레 접었던 김재용 선수였고요. 이제 1라운드 후반입니다. 이렇게 1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아 차인호 선수가 순간 위기가 있기는 했는데 뭐 네. 경기의 흐름이 확 바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거리 간극 조절하다가 김재용 선수의 펀치 두 번 정도가 타이밍이 적절하게 들어갔어요. 예. 네. 네. 그리고 차인호 선수도 지난번 저항했을 때 많이 느꼈던 부분이 있었는지 급하게 안 들어가려고 하는 성향을 좀 갖고 있거든요. 아하. 김재용 선수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유리한 타이밍이 있었는데 흥분하지 네. 않고 침착하게 네. 자신의 게임 플랜을 네.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좋은 지도자분들의 좋은 시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선수 모두 무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아름다운 경기 운영을 보고 있네요. 예. 근데 앞서 그 순간 안면에 카운터를 맞고 이후에 좀 휘청거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버텨냈던 차인호 선수였고요. 사실 지금 미들급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펀치면 그냥 경기 끝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아직도 배제하면 안 됩니다. 예. 네, 이렇게 뭐 테크니컬한 수싸움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한번 카운터 혹은 정타가 터지면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제5경기 미들급 경기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승자가 될까요?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양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양 선수의 2라운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재웅과 차인호. 뒷걸음질 김재웅. 오. 자, 지금은 살짝 미끄러지면서 또 넘어졌는데요. 김재웅. 자, 그라운드로 갑니다, 양 선수. 네. 자 지금 무릎 올리면서 압박해 줍니다. 자 차인호 선수 다리 잡아주면서 탈출을 시도하는데 예. 김재웅 선수도 치열하게 포지션 유지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 다리가 빠지면 이제 또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2라운드 샵이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 운영이 되게 중요할 텐데요. 네. 자 왼손 찔러주면서 네. 거리 벌리고 오른손 파운딩. 네. 자 계속해서 유리한 포지션 유지하고. MMA적으로 보면 지금 김재웅 선수가 좋은 포지션을 점유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오 차인호 선수 조금 더 내려가면은. 자 일단 지금 김재웅 선수의 오른쪽 다리와 이 차인호 선수의 왼쪽 팔. 차인호 선수가 밑에 있지만 좀 아래쪽을 점유하니까 김재웅 선수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파운딩을 날릴 수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아 정말 수준 높은 공방이네요. 네. 자 계속 김재웅 선수 눌러줍니다. 그리고 안면. 차인호 선수 가드로 돌아갑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차인호 선수는 또 주짓수도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허리 빼내주면서 김재영 선수가 레슬링 베이스이기 때문에 차인호 선수 예. 밑에서 등을 대고 있는 운영으로 잡아내는 거 쉽지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또 주짓수는 누워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펼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도 아무래도 MMA 시합이다 보니까. 네. 상대가 MMA를 알고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파운딩 공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두 팔도 묶여 있는 상태인데 교착 상태가 이어지니까 스탠딩 선언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원투. 오 다시 한번. 묵직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가드 높게 들면서
차이노 오 라이터. 자 정타는 허용했지만 압박을 멈추지 않는 차이노 선수였고요. 예. 자 차이노 들어가 봅니다. 오토 라이터. 자 지금 앞면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끝까지 투시를 보여주고 있는 차이노입니다. 김재웅 선수가 타격 거리감과 타이밍을 좀 잡아내고 있었어요. 네. 아 명중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정타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네. 앞선. 아 잽까지. 아 굉장히 빨라요 김재웅. 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아, 차이노 선수가 지금 가드를 올리고 좀 김재웅 선수가 타격하기 좋은 거리를 대주는 네. 느낌이 드네거든요. 아 그리고 네. 테이크다운 성공하는 김재웅입니다. 잽 주면서 테이크다운 연계 너무 깔끔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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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웅 선수. MMA 운영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양 선수의 파이널 라운드 남은 시간은 1분여 초입니다. 자 남은 시간 1분. 자 거리 벌어지는 파운딩이 나오죠. 그렇죠. 자 지금 사이드 쪽으로 움직이려 하는 김재용인데요. 차이노. 안녕. 자 도망가려면 공간을 벌려야 되는데 공간을 벌리면 펀치가 날라옵니다. 네. 아 무게를 실어서 지금 파운딩 가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목쪽. 때문에 완벽하게 보이진 않지만 확실히 예. 레슬링 출신이기 때문에 레슬러 베이스로 해서 목을 죽여가는 김재웅 선수 압박이 있네요. 그렇죠. 예. 목 조이면서 기회가 되면 파운딩 가해주고요. 예. 김재웅 이번에도 앞면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이널 라운드 마무리됩니다. 네. 와 정말 수준 높은 MMA 경기였습니다 이번에. 네. 예. 오늘 시합은 멋진 KO 아니면 수준 높은 MMA 경기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 정말로 네. 타격, 그래플링, 레슬링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네. 공방이 수준이 높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와 아름다운 자, 경기를 봤네요. 심지어 지금 뭐 코메인 이벤트나 메인 이벤트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아 지금 선수들이 대단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뭐 거리를 잡는 부분이라든지 운영적인 네. 측면에서도 김재용 선수가 긍정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여러 라운드가 거듭할수록 정타의 명중률이 올라가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저게 좋았던 게 거리 서로 간격조절 거리를 하다가 김재용 선수가 타이밍을 잡아내가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런데 그 타격의 타이밍을 잡아내면서 타격으로 치우치지 않고 테이크다운을 이끌어냈거든요. 그렇죠. 잘 섞어줬네요. 네네. 차이노 선수 저 테이크다운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김재용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결국 판정 결과 끝에 김재용 선수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5경기 시상에는 트롯 파이터 미스터 트롯 이대원님과 ALBC 박호 아, 정말 공부가 많이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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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스탠딩에서의 타격 공방이도 그렇고 그쵸. 그라운드 상황에서 공방도 그렇고요. 예. 스텝 사운부터 그래플링까지 정말 너무나도 수준이 높았네요. 네. 어제 인터뷰 때 들었는데 두 분 다 체육관을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두 지도자 간의 멋진 싸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깔끔한 정리네요. 네. 우리 김재용 선수도 지도자이시기도 하니까 아, 예. 저도 회원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또 그 마음을 아실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자 멋진 경기 양 선수가 보여줬고요. 네 승리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재웅 선수와의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 김재웅 선수 죄송합니다. 아 우리 김재웅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6년 만에 프로 무대를 데뷔, 아 복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6년 만에 데뷔는 좀 그렇죠. 네. 아 복귀를 했는데 6년이라는 시간을 무색할 정도로 오늘 완벽한 경기를 펼쳐줬습니다. 펀치부터 그라운드까지 굉장히 능수능란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6년 만에 승리니까 또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주 몬스터 MMA 소속 김재용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제 케이지에 복귀를 했는데 그 6년 안에 참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일단 제가 작년 1월 달부터 이제 영주에서 이제 몬스터 MMA라는 이제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이제 관장으로서 이제 선수들을 이제 육성하고 이제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복귀전에 대한 열망이 좀 있었는데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체력도 올라오고 기량도 이제 올라와서 이제 어떻게 또 좋게 이렇게 AFC에 이제 복귀전을 하게 됐는데 일단 열심히 일단 준비했고요. 아직 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보완될 될 부분이 이제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제가 MMA 선수로서 MMA 선수는 이제 레슬링이면 레슬링, 뭐 복싱이면 복싱, 타격이면 타격, 주짓수면 주짓수 다 잘 섞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단일 종목은 진짜 그 어떤 선수들하고 싸워도 이제 안 밀릴 자신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이 비율을 이제 MMA적으로 잘 섞는 거가 아직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경기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멋진 경기를 펼쳐주실 것 같은데 이후에 6년 만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경기 혹시 뭐 향후 거치라든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6년 만에 이제 AFC는 이제 처음 시합을 뛰는 거고 6년 만에 이제 케이지에 복귀를 했는데 미들급 챔피언이 이제 김재영 선수에서 이제 유상훈 선수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제 뭐 AFC에서 뭐 매치만 성사시켜 주신다면 이제 그 쌍칼 유상훈 선수랑 꼭 한번 붙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경기를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마지막 감사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짧게 한 말씀만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일단 체육관에 이제 식구들 중에 이제 뭐 저랑 같이 이제 체육관을 운영하는 이제 우성재 제 친구 이제 한테도 고맙고 이제 오늘 같이 세컨 봐주신 이제 태세 형님 뭐 체육관에 나오시는 진흥 형님 이제 그리고 제자들 다 고맙고 집에 있는 이제 와이프 그다음에 내 새끼들 시온이 시아 아빠 복귀전 승리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누구보다 멋진 남편, 자, 다음 멋진 아빠에 목표에 대해서 또 이 미들급 타이틀에 대한 6년 만에 네. 승리를 거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선수였습니다.